경기 딱 삑삑삑 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한국 이제 유학생들 특히 사인이면 사인, 사진이면 사진, 그리고 찍고 다시 걸어오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면은 그게 특별해? 형이 마인츠 있기 전에 아우크스부르크 임대, 그때 디셀도르프 원정에 아우크스부르크 한번 왔었는데 제가 한번 경기 보러 갔었거든요. 아 진짜? 그때 완전 전 팬이었죠. 쩔쩔 막 이러면서 막 흐르질러. 그때 다 골 넣었는데. Und da wird's noch mal gefährlich und er ist auch drin. Augsburg führt 2-0.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맞아, 나는 아, 진짜 봤을걸요, 형? 나는 경기 끝나고 나면 원정 가면 경기 딱 삑삑삑 하고 이제 막 씻고 천천히 준비하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버스를 타는데,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 한국 이제 유학생들 특히. 맞아요, 사인 받으려고 막 한 몇십 명씩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버스 있는 데랑 철창이라 그러지,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거리가 좀 있어. 한 뭐 한 50m, 때로는 한 100m, 200m까지도 있어. 그러면 막 부르잖아. 막 아까 어떻게 했다고? 쩔쩔 막 이러면서 막 유학생들도 이제 끝나고 불러. 쫙 끝에 있어. 한 50m, 막 100m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가지고 사인이면 사인, 아니면은 사진이면 사진, 그리고 찍고 다시 걸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저는 그때 제일 싼 티켓 구해가지고 엄청 높이 있었거든요, 멀리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지동원 선수랑 형이랑 경기장 그쪽 돌면서 그쪽 앞에서 와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인사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고맙고 재밌었죠. 아 그래, 나는 진짜 나는 그냥 무대에 서는 사람이었잖아. 나는 항상 팬들을 되게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선수였었던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면은 그게 특별해? 특별하죠.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가 환호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에 선수가 그거를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엄청 가까이 대면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팬들한테는 되게 고맙죠. 내가 온 보람이 있고 내 이런 응원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니까 더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팬들 입장에서.